어디서 오셨나요? 강동구 명일동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강동구 명일동. 명일동에서 오셨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자, 뭐 저거 오셨네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적어 오신 거죠? 아유, 네. 여기 마이크 까이 대고 읽어 주세요. 네. 먼저 촛불 집회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 수고하신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사탄 구렁이입니다. 무슨 일이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두둘 하고 법과 원칙을 무차별하게 하고 짓밟아버리는 안한무인 사탄입니다. 잠깐만, 여기 또 있어요. 예. 성경책 들고 애비 드린다고요? 가증스럽고 존강원과 함께 하나님 심판 제1호입니다. 하나님 심판 제1호이고 그러나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를 지지하고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디야? 2023년 춘삼을 꽃필 때 촛불 TV도 화려한 봄날을 맞이하고 그러나 쓰레기당 국힘당과 저들은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촛불 TV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목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박수 주십시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주십시오. 네, 나 어머니 손을 이렇게 떠시는데 왜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떨게 해주십니다. 박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손을 떨게 하신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이거 쪽지 줘보시겠어요? 이거를 아, 저 울었어요. 이렇게 적어오셨어요. 이걸 적어오셔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마음 모이면은 윤석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퇴진시킬 수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울어버렸어요. 저. 아...